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시스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을 때 꼭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 10가지 탑10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이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적구수, 도착수, 그리고 기울기 보정값을 더해서 그거를 두께 당점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쪽 상단에 카드를 누르면 옆돌리기 볼 시스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앞돌리기 볼 시스템 영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자, 상담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앞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같이 볼 값을 얻을 겁니다. 일적구수, 도착수, 그리고 보정값, 기울기에 의한 보정값을 더해서 볼 값을 얻을 거고요. 그 볼 값을 두께 당점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수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렇게 1.5 라인이 있습니다. 1.5 라인. 그래서 일적구가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라인과 가까우면, 이 라인을 요렇게 되더라도 1.5, 가까운 곳을 1.5로 읽어준다. 그 다음 코너와 두 번째 라인을 잇는 요런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이 바로 1라인입니다. 일적구가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근처에 있으면 요렇게 있어도 일적구수가 1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 0.5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요렇게 위치되어 있을 때, 요렇게 위치되어 있을 때 일적구가 0.5구나, 이렇게 일적구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도착 숫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숫자는 코너가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숫자가 부여됩니다. 0, 1, 2, 3,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돌리기를 칠 때, 자,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를 치죠. 그럴 때 코너, 이쪽을 코너라고 표현을 하죠. 코너 4구나. 그러면 0, 1, 2, 3, 4, 5, 6, 7, 그 다음 8, 9,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도착 숫자가 3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착 숫자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값, 도착 숫자는 끝났어요. 기울기값, 자, 지금 수구가 일적구를 때리려고 큐선을 싹 바라보면 기울기가 약 한 칸이 되죠. 이럴 때 보정값 플러스 1. 그렇단 말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없을 때, 이때는 보정값 0. 반대 상황인 경우, 자, 지금 딱 반대 상황이죠.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빗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억각으로 기울기 두 칸이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잴 수가 없죠. 그때 기울기 세 칸, 요 라인을 참고해서 기울기 세 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정값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당점이 있죠. 옆돌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옆돌리기 때 촬영했던 두께 당점 설명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땡! 제가 사용하는 1팁, 2팁, 3팁, 6포인트 단위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 쿠션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쳤을 때 1팁 약 6포인트 정도를 이동하는 게 1팁입니다. 2팁 약 12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고요. 3팁, 중단 3팁이 아닌 중상단 3팁 약
18포인트 이동하게 돼 있고요. 포티브는 약 24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1팁, 2팁, 3팁, 4팁 주세요 하면은 이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께는 자 4두께를 치세요 했을 때 절반 두께를 치면 된다 그랬죠. 8분의 4두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엎드렸을 때 큐선이 딱 절반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절반을 노리고 이렇게 쳐주면 노란 공이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이 맞는 두께 4두께를 잘 맞췄구나. 자 내가 3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쳤을 때 노란 공이 맞았어요. 3두께를 정확하게 쳤구나. 자 2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짝 두껍게 맞았지만 2두께 가까이 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 때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맞추면 노란 공이 맞는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쳤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께 당첨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공이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앞돌리기를 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한번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적구 숫자부터 일적구 숫자는 지금 1.5로 읽는 게 맞겠죠. 지금 이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적구 숫자 1.5입니다. 그리고 도착은 코너가 4라 그랬어요. 0, 1, 2 그럼 도착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1.5는 3이고요. 지금 내가 일적구를 때리려고 엎드렸을 때 기울기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값 3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3두께의 무회전 이렇게 치셔도 되고 2두께의 1팁 혹은 1두께의 2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 우선순위, 당점 우선순위가 있죠. 옆돌리기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우선순위, 팁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2팁과 2두께는 피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분의 3두께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3두께 무회전. 8분의 3두께 무회전,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정확하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배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뒤돌리기 길게 치기 어렵죠. 이럴 때 앞돌리기로 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 숫자 1이죠. 도착은 0, 1, 2. 이 부분에 도착하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2는 3. 거기서 보정값. 기울기가 약 한 칸 정도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해줘서 볼값이 4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 두께의 무회전, 8분의 4 두께의 무회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로 이렇게 쳐주면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다음 예제는 요런 형태의 공이 아니에요. 요런 형태는 뒤돌리기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앞돌리기로 연습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전에서 꼭 쳐야 되는 배치를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요런 배치가 있으면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배치죠. 앞돌리기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적구 숫자부터 일적구는 요렇게 되는 거죠. 0.5네요. 0.5 그리고 도착은 1, 2, 3으로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3.5에서 보정값 기울기가 4죠. 그래서 4를 더해주면 볼값 7.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8분의 4 두께에 3.5팁을 주면 되겠네요. 근데 3.5팁이 뭐예요?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 3팁을 주고 조금 임팩을 주는 방법도 있고 7.5라는 볼값을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두께에 3팁을 주고 저는 조금 활발하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게 되면 3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앞돌리기 볼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긴 쪽으로만 배치 해결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짧은 쪽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적구 숫자 1에 걸려있죠. 그리고 도착 숫자가 짧은 쪽으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1, 2 이쪽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3, 4, 5, 6으로 도착하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값이 벌써 7이에요. 7에서 내가 지금 1적구를 치려고 엎드려보면 기울기가 빗각으로 두 칸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값이 5가 나왔어요. 반 두께 원팁을 치면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쳐주시면은 6을 향해서 들어와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적구 숫자 1.5구나. 내공 도착. 1, 2, 3, 4, 5, 6, 7입니다. 그럼 1.5 더하기 7은 8.5에서 치려고 엎드려 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7.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 두께 3.5팁. 이렇게 해서 반 두께 두고 3팁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먼저 설명해 놓으니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9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의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